공두천 씨는 지난 4일 출입 기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언론인과 소통하는 시정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공두천 씨는 지난 6일 지행역 광장에서 성평등 내가 먼저라는 슬로건 아래 양성평등 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동두천 씨는 지난 6일 고산동 관광특구에 조성될 세계 푸드거리에 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습니다. 동두천 씨 의회는 9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첫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동두천 씨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9월 언론인과 소통하는 시정 브리핑을 실시, 동두천 씨의 주요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동두천 씨는 지난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출입 기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언론인과 소통하는 시정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희망 나눔 행복드림 시민 정기 후원금 모금 사업과 신시가지 악취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 및 중고교 무상교복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브리핑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두천 씨는 희망 나눔 행복드림 시민 정기 후원금 모금 사업에 대해 지난 7월 희망 나눔 행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복지를 위한 공무원 직장 모금을 실시했고 착한 일터로 가입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금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시가지 악취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양주시 하페리에 소재한 본사 9개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또는 폐업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2019년 2월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에서 교복 지원이 확정된 후 각 해당 학교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간이라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해야 하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관심인데요. 동두천 씨는 양성평등,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동두천 씨는 지난 6일 지행역 광장에서 경기 여성연대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주관으로 양성평등, 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성평등 내가 먼저라는 슬로건 아래 동두천 경찰서, 동두천 방범기동 순찰연합대, 동두천시 여성단체협의회, 경기 북부 여성아동협의회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프레이즈 앙상블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성평등 선서식, 성평등 관련 홍보와 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폭력 근절에 관심과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홍보 부스를 설치해 아동과 여성의 권익과 안전에 대한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지행역에서 꿈나무 정보서관까지 가두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동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평등한 세상, 나라다운 나라, 이 얘기는 그 속에 다 평등을 존재하고 있어요. 동두천시에도 누구나 불평등해서 억울해서 잠 못 자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시정의 목표고요. 제가 즐거운 배달하는 말을 쓴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용덕 시장은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민관경이 협력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두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상권이 침체된 보산동을 살리기 위해 동두천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일환으로 세계 푸드거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관광특구 상가연합회장, 공방대표 등 관계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 씨는 지난 6일 두드림 뮤직센터 1층 공연장에서
최용덕 시장, 전략사업 추진단장 등 시청 직원 10여 명과 관광특구 상가연합회장, 공방대표 등 관계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푸드거리 조성 관련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산동은 1990년대까지 음식점, 클럽 등 많은 점포들이 길 건너에 주둔하던 미 이사단의 미군들을 상대로 크게 성업했었지만 대부분의 미군들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상권은 침체됐고 이를 살리기 위해 동두천시에서는 외국인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디자인 아트빌리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있는 보산동 관광특구를 만들기 위해 푸드시설 40개소를 갖춘 3개 푸드거리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마련된 시민토론회에는 보산동 관광특구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고 최용덕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과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며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를 통해 3개 푸드거리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7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4일간의 일정으로 일반 안건의 검토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성수 시의장은 시의원들에게 심도 깊은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9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반 안건의 검토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합니다. 제1차 정례회 첫날이었던 지난 7일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 회계과 소관의 2017 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안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 제275회 제1차 정례회의를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집행부와 견제 및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 주요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성수 시의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및 채택할 예정입니다. 날이 선선해지면서 야외 운동 많이 하시죠? 가을 운동은 급격한 기온 저하로 무릎 관절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운동 전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관절을 풀어주시고 장시간 한꺼번에 운동하기보다는 틈틈이 가볍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